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진단이었는데 정부가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죠. 보통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민간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식차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최근 들어 각종 경제 지표들 특히 경기 침체 여부를 놓고 갑론을 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정인하 기자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인식차를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투자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다소 달랐습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정부 내에서도 경기에 대한 인식차는 드러납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경제동향에서 내년도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전망한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경기가 쭉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를 반등시킬 새로운 요건들이 대외적으로, 내내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좋을 거라는 점 등 고려하면은 조금이나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차가 커질 경우 소모적인 갑론을 박과 정책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합니다.